네, 이번에 이어서 D7 코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D 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, D 코드에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 자체가 바뀝니다. 자, 첫 번째 손가락은 2번 줄, 하나,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프렛을 잡고요. 그다음 두 번째 손가락은 3번 줄에 두 번째 프렛. 1, 2, 3번 줄에 하나, 두 번째 프렛.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1번 줄에 하나, 두 번째 프렛. 6번은 엄지로 이렇게 막아주셔야 됩니다. 6번을 치면 소리가 나겠지만 엄지를 살짝 걸어서 무금의 소리를 만들고 나머지 코드 3개를 손가락을 잡아주시면 D7 코드. 그럼 D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D 코드, D7. D 코드, D7. 다시 한번 해보면 1번 손가락은 2번 줄에 첫 번째 칸, 2번 손가락은 1, 2, 3번 줄에 두 번째 칸, 세 번째 손가락은 1번 줄에 두 번째 칸. 엄지는 막아준다. 이렇게 해서 D7 코드를 알아봤습니다.